잠깐. 최준영입니다. 다양한 지식을 연결해서 큰 이야기를 만들어내는 경험. 어디서? 위즈덤 칼리지에서 함께 하시죠. 네이버에서 위즈덤 칼리지를 검색하세요. 네. 네. 자, 오늘 시장도 매우 중요할 것 같은데요. 아, 거의 장 시작 시간이 다 됐습니다. 우리 이베스트 투자 증권의 염승환 이사님 모시죠. 어서 오십시오. 네, 고소세요. 네. 자, 바로 뭐 어, 시장 개장과 관련된 뭐 얘기를 좀해 주시는 게 어, 맞을 것 같습니다. 네, 지금 현재 이제 코스피 지수는 현재 마이너스 일 포인트 정도 하락 출발할 것 같고요. 코스닥 같은 경우는 마이너스 삼점칠육 포인트 정도에서 <laughs> 어제 하락세가 좀 이어지면서 오늘 좀 출발할 것 같고 아마 지금 나스닥 선물이 또한 영점칠 퍼센트 정도 좀 밀리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아마 그 영향을 오전에 좀 받는 아, 것 같습니다. 어제 종가에 밀린 걸 다시 선물이 반영하는군요. 네. 그리고 또우린뭐 야간 선물은 사실 좀 크게 몰랐는데 우리 야간 선물. 예 야간 선물로 올랐거든요 근데 이제 아마 나스닥 선물을 또 지금 반영을 하는 음. 것 같아요 그래서 현재 이제 오늘 종합주가지수하고 코스닥은 좀 소포 하락하면서 시작을 하는 것 같고요 sk하이닉스가 마이너스 0.2% 정도 지금 하락 출발을 했고 삼성 바이오로직스가0 3 7 정도. 삼성전자 는 일단 올랐습니다. 오늘 0.35% 반등하면서 일단 출발을 해줬고 오늘 가장 많이 오르는 쪽은 두산 에노빌리티 두산 중공업이죠. 여기 한5% 정도 주가 오르고 있고 또한정기술이 3%. 이제 정부 정책 기대감이 좀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네. 한국타이어가 2% 정도 올랐고 어제 이제 대규모 수주 공실했던 삼성 중공업이 오늘 2%, 대우조선 해양도 2% 가까이 지금 오르고 있습니다. OCI도 최근에 증공사 평가들이 굉장히 좋더라고요. 그래서 오늘 2%, 폴리 실리콘 가격도 좀 계속 오르고 있어서 오늘 좋은 출발 보였고, 역시 뭐 조선주죠. 한국조선 해양, 또 태양강이죠. 하나솔루션. 각각 2% 가까이 올랐습니다. 그래서 오늘 원자력하고 조선 태양광 이세개 섹터가 최근에 그럼, 조선하고 네. 조선 기자 제가 사실은 은근하게 그죠? 네 굉장히 좋았어요 네, 네, 은근하게 저희에서. 좋았죠. 네. 음, 네. 확확 튀지는 않고. 았네 맞습니다. 네. 오늘도 세군요. 네 오늘도 괜찮은 거 같습니다. 네. 그리고 오늘 좀 오늘 이제 그래도 오르곤 있습니다. 이제 예상가는 좀 마이너스였는데 다행히 출발 괜찮고요. 음. 2,351 포인트 9 포인트 정도. 코스피가 올랐고 상승이 498개, 하락이 260개 정도 되고요. 코스닥은 2포인트 정도 올라서 0.26% 상승이 800개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오늘 코스피에서 좀 빠지는 거는 이제 국제유가가 오늘 급락을 했기 때문에 SOIL이 일단 2% 정도 빠졌고 네. HMM은 한 증권사에서 좀 약간 부정적인 보고서가 나왔더라고요. 그래서 마이너스 2% 정도. 하락을 하고 있습니다. 포스코홀딩스가 아마 철강 가격 하락 때문에 오늘 마이너스 1% 정도 밀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해운과 철강 정유 이쪽은 조금 오전에 밀리고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코스닥은 일단 뭐 대부분 좋은데 셀트리온 헬스케어가 1%뭐 알테오젠이 1%, 뭐1 정도 오르면서 음. 바이오 괜찮은 것 같아요. 그리고 어제 사실 반도체 소부장 기업들이 다 폭락을 해버렸거든요. 오후에 그냥 무너져버렸는데 뭐 수급 이슈도 좀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오늘은 일단 반등하고 있습니다. 원익 i o m e b 가 o m e biom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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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 이 o m e b i o m 이 o l e d 관련 기업들이 일단 상승을 주도하고 있고 반면에 오늘 좀 많이 빠지는 기업은 그 카카오 게임즈가 마이너스 2% 정도 음. 좀 하락을 하고 있고 위메이드가 지금 마이너스 16%인데 아마 신작이 좀 출시가 된 걸로 아는데 글쎄 이게 반응이 안 좋은지는 모르겠는데 오늘 주가가 지금 거의 하한가가 있거든요. 위메이드? 위메이드가 지금 예, 하한가에가 있습니다. 거의 지금 예상가가 아, 어떤 악재인지는 저도 지금 확인이 안 되는데 신작 게임 그 위메이드 미르 M이 나오긴 했어요 사전 다운로드 시작을 네. 좀 했다고 했는데 글쎄요 어떤 악재인지 나좀 지켜봐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위메이드가 좀안 좋은 편이고 이 나머지 섹터들은 다 주가 움직이면 괜찮은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오늘 일단 수급은 어제 기관들까지 같이 팔아버리면서 증시가 좀 너무 안 좋았는데 일단 오늘은 기관이 좀 사고는 있습니다. 여전히 외국인은 좀 매도고요. 매도 규모는 아직은 크진 않고 한 200억 정도 나오고 있고요. 음. 주로 전기전자 한 100억 정도 팔고 있고 어제 막판에 개인 투자분들이 한 30분 남기고 이 팔아버리더라고요 주식을. 아. 어제 종가 부근에 네, 네. 코스피면 한1 0 0 0억 정도가 매도가 강하게 나오더라고요. 그러면 증시가 더 밀렸는데 오늘도 좀 매도가 나옵니다. 개인들이 한 450억 그거를 이제 기관 투자들이 일부 좀 받아가고 있다. 그래서 오늘은 기관의 방어가 좀 외국인 선물과 겹치면서 증시가 조금 반등을 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섹터 쪽으로는 오늘 원자력 발전주들이 다 일제히 급등하고 있고요. 거기다가 항공기 부품 관련주라든가 전력 설비 그리고 사료주는 뭐 오늘도 강하고요. 그리고 조선주들이 오늘 기자재업종도 그렇고 현대중공업, 한국조선해양 중심으로. 강세고 풍력 관련 주들도 오늘 아마 여기에 이제 두산 에너빌리티가 좀 같이 섞해 있다 보니까 같이 좀 동반해서 강한 것 같고요 자동차 대표 주들도 오늘 기아, 현대차, 뭐한온시스템 이런 음. 기업들이 강세를 보여주는 것 같습니다. 손해보험 업종도 오늘 강세를 이어가고 있고 이게 금리 인상 수혜주 중에 이제 은행과 손해보험을 많이 꼽는데 은행은 이제 정부 규제가 있다 보니까 네. 오늘 한 증권사에서도 손해보험이 좀 낮지 않냐? 이런 좀 내용의 리포트가 하나 있었던 것 같아요. 금리가 좀 많이 빠지고 있어요. 예. 미국 금리가. 음. 예. 실제로 이제 채권 금리 좀 떨어졌더라고요. 예. 예. 경기 침체를 좀 반영을 해서 그리고 태양광 에너지 쪽도 오늘 좀 강세고요. 예. 에너지 관련 주들이 확실히 좀센것 같습니다 오늘. 그리고 바이오 음. 또 전선 주뭐 이런 섹터들, 통신 업종, 건설 기계, 은행도 일단 그래도 오늘 좀 반등은 하고 있고요. 예, 고르게 반등을 하는데 오늘 좀 가장 많이 빠지는 거는 그 원숭이두창 관련된 백신 기업들. 아... 어제 확진자가 한명 나왔더라고요. 네네. 근데 이제 어제 좀 많이 올라서 그런지 오늘은 급 나가고 있습니다. 반대로. 그래서 녹십자 MS가 한 십이 급락을 좀 하고 있고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위메이드가 지금 20% 가까이 지금 거의 폭락을 하다 보니까 게임주가 약간 밀리는데 다만 카카오 게임주하고 위메이드 제외하곤 다른 게임주들은 그래도 좀 플러스권 음. 유지는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좀 개별 이슈로 음. 보시면 좀 좋을 것 같습니다. 반도체도 다시 공격이 시작됐습니까? 하이닉스 마이너스고 삼성전자도 마이너스. 네 거. 오늘 팔고 있어요 지금 아직까지 외국인, 외국인? 예 여전히. 어제는 이제 기관 외국인이 같이 팔았는데 음. 오늘은 뭐 기관들은 좀 사고 있거든요. 근데 외국인들이 지금 오늘 벌써 또 277억 정도 네. 여전히 순매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외인 매도로 좀 반도체 쪽이 좀좋는 않은 것 같습니다. 음. 네. 건설주가 추풍낙엽이에요? 네, 요새 많이 빠졌어요. 건설주. 음. 야, 건설주 한 3개월 동안 하, 그죠? 실적도 실적이고 또 거기다가 정책도 좀 기대했던 거에는 못 미쳤던 아, 것 같고요. 네. 네. 근데 7월에 이제 250만 호 주택 공급 정책이 이제 나온다고 했기 때문에 네. 그걸 한번 기다려봐야 될것 같습니다. 음. 네. 자, 그리고 어, 리포트 뭐, 좀 한번 볼까요? 네, 음. 오늘 그 NH 투자증권의 정지훈 연구원님이 쓰신 건데요. 그 신장 위구르 지역에 면화 사용 금지법이 좀 발효됐다고 합니다. 그래서 미국으로 이제 강제 노동 방지법이 정식 발효돼 가지고 거기서 생산된 모든 제품을 이제 강제 노동에 의해 생산됐다고 추정을 하고 관련 제품이 이제 미국에 수입에 이제 금지됩니다. 음. 거기서 가장 많이 생산되는 게 이제 면화거든요. 옷을 만들 때 네. 필요한 원재료인데 이게 이제 미국이 중국으로부터 수입하는 의류 비중이 작년에 한25% 정도 됐는데 뭐 나이키나 갭도 좀 속해 있나 봐요. 그래서 아마 그 영향력은 더욱 좀 크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고 2030년까지 이제 국가별로 면화 생산 비중이 인도가 25%, 중국이 22%로 2등 정도 하거든요. 그래서 굉장히 큰데 이 신장 지역에서 생산되는 면화가 중국 전체의 90%나 된다고 하더라고요. 그 그러니까 사실상 이제 중국은 미국의 면화 수출을 이제 못하게 되는 거죠. 큰 물량을 음. 그래서 아마 이제 이런 공급망이 축소된다면 면화 가격이 또 오를 가능성은 좀 있다 이렇게 보시면 좋겠고 실제로 연초 대비해서 지금 현재 면화 가격이 15% 정도 올랐는데 이렇게 됐을 때 이제 영업무역이나 한세실업 같은 이제 o e m 회사한테 좀 영향을 일부 줄수 있는데 음. 한국 기업들한테는 뭐 영향은 크지 않다라고 하는 게이두 기업이 중국산 면화는 사용하지 않는데요. 네. 그래서 오히려 좀 수혜가 될 수도 있다 그런 내용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물론 이제 면화 가격에 상승을 하면 원가율이 좀 훼손되겠죠 일부. 음. 그렇지만 그거를 판가로 반영을 해준대요. 그 업체들이 네. 네. 의류 회사들이 그래서 영향은 좀 제한적인 것으로 음. 일단 나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영어무역과한세 시럽이 이미 좀 원재료를 다른 지역으로 다 다변화해놨기 때문에 이런 뉴스에 있어서는 좀큰 피해 없이 오히려 좀 수혜를 받을 수 있, 있을 수도 있다. 이런 내용이니까요. 음흠. 참고를 하시면 되겠고, 그 다음에 한국투자증권의 조철이 박승호 애널리스트가 5월달 스마트폰 이제 데이터가 나왔습니다. 네. 그래서 그게좀최악을 지나가고 있다라고 좀 적어 줬고 뭐 워낙 안 좋죠. 사실 뭐 아무도 기대를 음. 좀못 하는 상황인데 그래도 5월 달 스마트폰 이제 출하량 뭐 영어로는 셀 인이라고 in, 표현들을 하는데 네. 출하량이 9,570만 대로 전년 대비해서 0.8% 감소했고요. 4월 대비해서는 2.4% 증가를 했습니다. 음. 그래서 3, 4월 달에 두 자릿수 이상 이게 줄었던 거 감안하면 이제 반전은 시작이 된거 아니냐. 이렇게 보고 있고 특히 중국이 좀 좋아지고 있대요. 중국이 지금 음. 경제활동이 좀 경제 활동이 재개되면서 좀 나아지고 있고 삼성의 여전히 1등입니다. 점유율로는 글로벌 점유율 20.9%로 1이고 다만 전월 대비해서는 6.4%나 점유율이 좀 떨어졌어요. 오. 그래도 1이긴 한데 네. 좀 떨어졌고 애플이 1.6% 올랐고 3위가 샤오미로 샤오미도 1.9% 그래서 2, 3위는 조금씩. 점유율은 늘어났습니다. 그리고 유통 재고도 지금 4월에 이어서 재고는 좀 감소를 했는데 이게 뭐잘 팔려서 재고가 감소된 게 아니라 이게 워낙 수요가 부진하니까 이 업체들이 좀 유통 재고를 줄인 것 같아요. 저도 얼마 전에 삼성전자가 뭐 재고 줄인다 이런 얘기 있었잖아요. 그런게 실제 좀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출하량을 좀 의도적으로 줄이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어쨌든 이제 이런 수요 둔화라든가 이런 부분들은 좀 부정적이지만 네. 뭐 충분히 반영됐고 그래도 IT 세트 업체 중에선 이쪽 스마트폰이 제일 낫다고 보시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코로나 19 기간 동안 음. 그 2020년 21년 동안 내구 소비자 TV, 노트북, 가전은 미리 미래를 미래 수요를 당겨서 좀 호황이 있었거든요. 음. 한 2년 정도. 네. 스마트폰은 교체 주기가 2~3년밖에 안 되잖아요. 음. 짧기 때문에 그때도 그 성장을 못 했어요, 사실상. 스마트폰은. 그래서 올해 하반기부터는 이제 방향성으로 봤을 때는 조금 돌리지 않을까 하는 그런 내용이니까 물론 6, 7월도 계속 체크는 해 보시면 좋겠지만 상대적으로 가전보다는 좀 스마트폰이 낫다라는 그런 내용이니까 참고를 하시면 좋겠습니다. 네. 그리고 마지막으로 그 신영증권의 이제 박세라 이제 건설 담당 연구원님이신데 뭐 국내 건설주도 워낙 안 좋지만 이제 나왔던 자료 중에서 오일머니는 웃고 있지 라는 자료인데요. 사우디아라비아가 지금 19조 6천억 정도 올해 1분기에만 재정수지가 흑자가 났다고 합니다. 이게 아무래도 올라서. 네, 기름값이 워낙 많이 올라서 음. 그래서 주요 산유국 지금 GDP 성장률 추정치가 다 상향되고 있고 걸프협력기구라고 있는데 이게 올해 예산이 357조인데 이 중에 아람코가 시설 투자만 60조 원 정도를 음. 하기로 예정이 돼 있나 봐요. 그리고 사우디가 요즘에 아마 탈석유 정책 펼치면서 홍해 개발하고 네옴 시티라고 아, 이게 스마트 도시 키디아 엔터테인먼트 시티 같은 초대형 음. 인프라 프로젝트를 이제 한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거기에 들어가는 굉장한 이제 인프라 투자가 많이 있을 것 같은데 또 그것뿐만이 아니라 뭐 수소라든가 뭐 태양광이라든가 이런 친환경 그 발전 단지도 투자 계획에 들어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중동 지역의 에너지 전환을 위한 프로젝트 규모가 우리나라 돈으로 한 275조 원 정도 된다고 하더라고요. 네. 그래서 한국이 또 이런 쪽에 또 강점이 있기 때문에 음. 뭐 수주를 할지는 모르지만 가능성은 좀 있지 않나 이렇게 보여지고 그래서 아. 올해 대형 5개사 삼성 엔지니어링, 현대건설, 대우건설, GS건설, DLNC의 그 주택 제외한 신규 수주 목표 금액이 27조인데 작년 대비해서 16% 정도 올라간 수치라고 하더라고요. 음. 그래서 지금 국내 뭐이 건설 쪽이 좀안 좋지만 네. 해외 쪽에서는 여기서 실제로 수주가 나온다면 좀 모멘텀이 될수 있으니까 한번 이거는 내년까지 한번 사이클을 보시고 음. 판단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네. 자 리프트 이 정도로 한번 저희가 회고 네. 네, 보고요 시장을 다시 한번 좀 보면 네, 혼전이요. 네. 네, 코스닥은 조금 마이너스 품이 좀 커지고, 커지고 있고 네. 네. 거래소는 네, 플러스 소포. 0.17 플러스 코스닥은 0.9 가까이. 네. 투자 위더 스타 본선 1라운드 지금 바로 시작합니다. 타이거 자산운용의 오종태 이사님, 김프로님, 김동환 프로님, 디에스 자산운용 이한영 본부장님도 오셨습니다. 이전 팀원이 그대로 한 팀이 돼서 경쟁을 하게 되고 각 팀에서 딱한 명만 합격할 수가 있습니다. 예 됐습니다 아이 떨리네요 제 12년간의 투자 수익률 잘못됐을 때 설명할 길이 없어요 그러면 상품 끝이거든요.